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 제 129회 차 석일본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 지장청 불구원 기도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 드리는 보궐진언, 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95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또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축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불공을 드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불공을 올리는 대상과 그 숫자에 대해 밝히는 청사가 있었는데, 유치, 청사, 또 축원 이런 경우에는 여럿이 말씀을 드리면 지장보살님이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주가 대표로 합장을 하고 법음으로 점잖게 하는 부분인데요. 요분에서는 이제 불자님들께서는 함께 따라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축원 시에는 모든 불자님들은 불보살님께 삼배를 하고, 또 축원해 주시는 스님께 일배를 하고 나서 계속 뭐 절을 한다거나, 또 합장으로 조용히 서서 소망을 발언하는데, 이때 자신의 발언이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법당에서 나간다거나 또 주변을 소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불사자비여수랑감모나금자사바 세계남선부주동양대한민국지극 지성심 헌공발원제자부채 2차인연 고홍등 위라라고 하나니 극하게 어둠 밝혀 가르 춤을 주시옵는 태원 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 오니 저희 제 사바 세계 남선 부주 동양 대한민국 모모보체 지극 정성 공양을 올리오며 발원 드리오니 인연 공덕으로 일체곤란영미소이멸사제강건육근청정한과 태평수명장수 차손장성복이 영화만사여이원만형통지대음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강건하여 육근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복이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형통하여 지이다. 달마대사께서는요, 선관법에서 만일 부처를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여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이니라. 만약에 자기의 성품은 보지도 못하고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개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철저히 물리쳐야 돼. 만약 깨달은 스승의 인연이 아니되면 이것 해준다, 저것 해준다 하는 이러한 소원 성취를 빌미로 해서 만 가지의 바램과 탐욕을 만들고 끝내 밝은 깨달음은 이루지 못하나니, 만일 그와 같다면 12부 경전을 아무리 능숙하게 안다라고 해도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끝내 삼계를 윤회해서 고통을 받으며 윤회해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되리라. 옛날에 인도에서 선성이라는 비구가 12부 경전을 모두 암송을 했지만 여전히 윤회를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선성 비구도 그랬건 하물며 요즘 사람들은 경전 몇 권을 읽고 불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만약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문자를 얻어와서 송하고 쓰고 또 절하고 빌고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바른 선지식 만나서 온이공한 자성의 바른 불법 깨닫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제 1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